할렐루야. 네. 밑에서 잠깐 있었는데 민정성 목사님이 저를 보고 살짝 웃으시면서 제가 52시도 설교 못하겠다고 이렇게 행사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짧게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희락과 있는 그런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고 그 기둥의 높이는 한 8m10 정도 그리고 둘레가 각각이 5m40 정도 되는 그런 큰 기둥입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성전을 돌아보니까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기둥이 있는데 또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있는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광명중학교에서 인식받는 모든 인식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첫째로 기둥은 방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둥이 있는데 삐뚤삐뚤하지 않습니다. 반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그 기둥의 제도, 그런 기둥은 반듯해야 합니다. 구부러져 있거나 삐뚤어져 있으면 적어도 기둥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반듯해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늘 집분자로 세운 분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반듯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영성과 그리고 생활의 영성이 같아야 합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반듯해야 하느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반듯해야 합니다. 생각이 반듯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말이 반듯하다고 하는 것은 긍정의 언어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반듯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편 그리고 항상 교회편 그리고 항상 목사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반듯한 행동입니다. 반듯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둥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6개, 그 12개의 기둥들이 오늘 행사가 있고 하고 한데 나도 가만히 있을 정도 하고 기둥이 자리를 옮겨가지고 반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둥은 가장 필요한 장소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떠나면 건물이 균열이 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 섬김, 헌신, 충성, 봉사의 자리, 그 자리에 항상 서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를 이탈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인식받는 모든 집분자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를 꿋꿋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기둥은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둥은 건물 전체의 무게를 받아서 견뎌줘야 합니다. 기둥은 대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건물의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고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둥을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기를 원하지만 무게를 감당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올바른 직분자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광과 존경은 내게 맡겨진 책임과 그리고 사명을 다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둥들은 말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맨 앞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용받은 모든 식분자들은 이제껏 그리하셨겠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에, 광명중앙교회에 모든 면에 맨 앞에 서서 무게를 담당하는 기둥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둥은 그 건물과 문명을 함께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으면 기둥도 있는 겁니다. 즉 교회의 기둥은 광명중앙교회의 기둥은 광명중앙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은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나에게 주어진 짐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둥은 그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둥은 교회를 내 모든 걸 다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광명중앙교회의 일이라고 한다면 광명중앙교회 성도님을 위한 일이고 우리 민정신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둥은 적극적인 자세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둥은 내가 짊어져야 될 무게와 내가 담당해야 될 책임을 타인에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광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무게를 담당하고 교회와 함께 운영을 같이 할 책임을 담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모두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 헌신, 봉사함으로 광명중앙교회가 복되고 그러므로 기둥도 복되고 그러므로 목사님의 목회도 힘이 있고 광명중앙교회가 축복받는 모든 성도가 복된 그런 은혜가 있기를 특별히 오늘 직분받는 분들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있기를 최종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명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직분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광명중앙교회의 기둥과 같은 직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김정식 단임 목사님의 목회가 평안과 승리의 목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부 임직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임직식 예식을 위해서 광명감찰장이신 광복교회 김덕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0년 전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광명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시련과 고난 중에도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기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에 이르도록 축복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특별히 주님께서 광명중앙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교회 속에 귀한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임직예식을 거행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오늘 이렇게 중성들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이 귀하고 무거운 사명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이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을 책임지고 섬기는 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거나 믿음이 변질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과 영성과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순결한 믿음을 구합니다.
세상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회자를 섬김에 있어서는 충성되게 하시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과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끝까지 주님 쓰시기에 편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목회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주변과 이웃이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사도처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헌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아있구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인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귀한 직분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되 귀한 사명 감당할 만한 순종의 능력과 지혜도 함께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개하면 장로님께서는 지난 10년간 교회를 위해서